안녕하세요, 부모님. 이번 제22대 국회 선거에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엄태진 후보님을 인터뷰를 했고요. 같은 시간과 같은 질문으로 똑같이 질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천시에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천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저는 지난 2015년, 25년의 공직 생활을 접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가 초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1대 2020년 총선에서는 또 저를 25년 만에 재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대 총선을 통해서 제가 3선에 이천시 최초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천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게 내기 위해서는 다선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바로 이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제가 이번에 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변함없이 시민들의,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어왔고 뛰어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출마하신 건 이제 3선이신데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의원님한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 변함없이 뛰겠습니다. 항상 저는 처음 정치권에 나오면서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바로 우리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옮기시겠다라는 그 의정 목표 변함없이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 새로움의 정신, 그리고 희망의 정신, 그리고 건강하고 진속 가능함의 정신, 중심의 정신, 이 5대 저의 의정 철학을 기반으로 우리 이천시가 이러한 5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 모범되는 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제가 농사를 직접 4년간을 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농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린 곳에 결실이 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정직한 정치, 제가 바로 그 심정으로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항상 성실함과 정직함의 정치, 송석준이 변함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3선에 이제 도전하시는데 아마 그 남다르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지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예. 그 규제에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저는 바로 이천시가 대한민국에서도 예로부터 가장 교통이 좋고 지리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고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도 좋고 또 산도 구름지대로서 정말 뭘 해도 농사를 짓든 또 도시를 형성하고 살기든 뭘 하든 살기 좋은 이 동네가 그동안에 한때 장원장이 예를 들면 전국의 대표적인 큰 장이었고 이천 읍내도 역시 대한민국의 팔도의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사는 멋진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기대 속도보다도 다른 주변 도시의 속도보다도 뒤처져서 결국은 이천보다 작았던 도시가 더 커지는 것을 지켜만 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수도권 규제, 그리고 과도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은 우리의 이천시의 발전 잠재력을 얽어매고 이렇게 정체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나서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는 물론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초선에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법률안도 냈고 하지만 지방의 반발로 상정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의원에 돼서 또 국토위 간사가 돼갖고 좀 더 지방과 우리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안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도권 정비개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를 할 수 있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이 국토위 간사만으로는 상정, 독자적인 상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끝내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3선이 꼭 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는 제가 3선이 된다면 이제는 상임위원장도 될 수 있고 또 제가 우리 국회, 우리 당의 지도부에도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각도 할 수 있어 보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규제라든가 또는 환경 규제, 농지 규제 등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이제는 보다 큰 힘,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께서도 저를 3선을 기대하고 계시고 저 또한 반드시 3선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공약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이제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지금 보면 의료 격차 해소, 결혼, 출산, 양육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이거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예. 우리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큰 조건은 저는 의료 여건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의료 여건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고 또 출산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보육하기 좋은 보육하고 싶은 그런 도시라야 가장 살기 좋은 도시고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지역에 예, 지금도 이천 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 의료원 중에 최고 좋은 병원 시스템으로 이미 제가 종합병원급으로 이제 격상시켜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종합병원급으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의 격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부권에는 인구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 큰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남부권에도 민간병원 지원을 통한 이런 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든가 또는 이런 교고지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남부권 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세대별로 환자가 많은 이런 과는 많이 생겨나지만 이렇게 또 소아과라든가 특히 이런 소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적으로도 추진하지만 필수 의료, 예, 또 지역 의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예, 골고루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다양한 과에 소수자들이 원하는 이런 의료 서비스라도 지역에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다양한 의료 기반 인프라 구축과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하기 좋고 바로 양육하기 보육하기 좋은 바로 도시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셨습니다. 예. 그 교육 환경 업그레이드, 문화, 체육 시설 확충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의료하기 좋은 도시 다음으로 또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바로 미래 세대들이 또 우리 또 기존 기성 세대라고 하더라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도시야말로 가장 활력 넘치고 미래의 꿈이 넘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천시에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다양한 교육 콘텐츠, 예를 들면 국제 바칼로리아 같은 IB 교육 시스템 도입, 그리고 AI라든가 디지털 교육 등을 우리 각급 학교에서 원활히 또 수요를 충족시켜가면서 이렇게 그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많은 또 교사 또 이런 지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환경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 시설이라든가 또는 운동 시설도 다양하게 좀 확충을 하고 또 학교 또 이 시설 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인 그 개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런 도구들 또 교복이나 또는 뭐 체육복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양한 바우처도 제공을 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 여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문 교육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광대학, 한국관광대학과 청강문화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대학들과 지역 각급 교육기관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천 지역에서 가장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렇게 서로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각 대학과 각 교육기관 간의 이런 협업 체계도 한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숙형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의 사립학교가 이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립형 기숙학교와 또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해서 바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에서 정규 학교 외에도 이런 또 기숙형 사립학교를 통해서도 또 이천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이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예술 분야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우리 도자예술촌 예스파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천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정주하고 또 이런 어떤 기존 뭔가 복합적인 이런 촌을 형성을 해서 서로 이것 이 각종 예술인 마을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이천은 어디 가나 문화와 예술이 넘치고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동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 배출되고 또 다양한 또 이런 예술과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또는 인프라 지원 또 인력 교육 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천 지역에는 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북부권 체육공원 조속히 완공을 해서 보다 다양한 수영장 등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부족했던 시설들도 확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부권에서도 앞으로 인구가 이제 앞으로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고 나면 크게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다양한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도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그걸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설봉산뿐 아니라 이천에는 또 아름다운 크진 않지만 호수들이 있습니다. 고담 우리 저수지라든가 성호 저수지 그러니까 설성면에 그리고 또 장원의 용풍 저수지 그리고 또 율면의 산양 저수지 이러한 호수를 잘 활용해서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울려서 둘레길과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이런 테마 파크 혹은 이런 자연 도시공원을 적극 또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사계절 축제 도시의 격에 맞게 다양한 이런 인프라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 공원들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신도시급 도로망 구축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 세 번째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제가 초선, 재선을 거치면서 예, 수도권 규제 개선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필요라는 예, 도로망, 철도망, 예, 각종 인프라 구축에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부터 또 선배님들과 선배 정치인들과 서로 협업을 하면서 철도 시대를 준비해왔고 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전철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선이 돼서는 또 고속철도 일부이긴 하지만 예, 부발 충주선 고속철도 시대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우선 수서 광주선 제가 지난해 많은 노력을 거쳐서 이제는 그 턴키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이제는 우리 이천에서 이제는 23번 고속철도로 강남을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더구나 또 우리 이천의 끝자락인 장원에서도 강남 수서까지 3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조기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3선이 돼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성남 정원 6공구, 예, 정말 남북권에 예타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계획된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바로 성남 정원 6공구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 착공이 돼서 공사 진행 중이지만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여주, 예, 점동까지는 이렇게 4차선으로 오다가 이천 장원까지는 2차로로 정말 우리 이천 시민들의 자부심을,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37번 국도도 제가 많은 노력을 거쳐서 기존선은 살리되 새로운 이제 신설 노선을 점동해서 와연리, 이왕리로 새로 신설 노선을 만들어서 이제는 올해 착공비까지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남북권의 자존심도 살리고 막힌 도로도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사 가는 도로와 설성 모가 가는 도로,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 두 구간에도 이미 설계를 마치고 이제 올해 착공비도 다 태워서 예, 이 설성 가는 도로는 약 260억 투입돼서 본격 추진되고 또 백사 가는 도로도 지난해까지 실설계 마무리하고 착공비를 올해 태웠어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에 정말 국회 예결위 소위위원으로서 예, 어렵게 착공비를 처음 태우고 올해는 이제 본격 예산을 따내서 이제는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이 중요한 도로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3선의 힘으로 공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망은 이천의 기존 내부 도로망과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또 제2의 각선한 고속도로가 2000 호선선은 이미 완공돼서 도처 IC가 만들어져서 마장면에서는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2000 양평선이 지금 한창 건설 중인데 이제 신둔면 쪽에서는 넉고개를 넘어서 신촌 IC를 통해서 이제는 제2의 각선한 고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제2의 각선한 고속도로 완공은 2000이 2기 신도시급의 도시에 교통 인프라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천시에는 철도로 말하면 이제는 수서에서 이천을 거쳐서 예, 거제 통영까지 내륙선 그리고 시흥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경강선 이뿐 십자만뿐만 아니라 중앙선 부산에서 원주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던 중앙선이 원주에서 이천을 거쳐서 수서로 가는 다시 말해서 이천에선 내륙선과 경강선과 중앙선이 만나는 정말 철도망의 최고 요충지가 이천이 될 것입니다. 부발 평택선까지 연결이 되고 또 최근에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최근에 발표된 GTX 디노선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이천은 철도망이 십자를 넘어서 별자형의 최고의 철도망의 결정점이 됩니다. 바로 철도망의 최고의 교통 요충지 이천 그리고 정자망의 고속도로망 중심의 이천 거기에다 광역버스 양대 노선이 지금 열렸습니다. 그것을 남북권으로도 확장하면서 이천이 바로 서울과 하나로 철도와 도로와 광역버스로 만나는
최고로 좋은 교통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3선이 되면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4대 공약 중에 4번입니다. 예. 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규제 개혁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너무나 안타깝고 기다려온 과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는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자고 도입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도입으로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과 또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수도권의 인구의 급증을 막지는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는 어느 정도의 수명이 되고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돼서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막지 못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만 막아서 결국은 수도권이 난개발이 돼서 수도권이 몸살을 앓는 기현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도권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했지만 지방의 논리로 사실 번번이 초선, 재선 때 제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법안 발의만 반복하면서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3선이 된다면 상임위원장이 되면 안건을 적어도 상정을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입각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그런 규제는 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분적인 또 개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내 지도부에 진입을 한다면 바로 우리 원내 서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시민들께서 다선 중진 의원을 기다려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초선 재선이 하기 어려운 이런 지방의 논리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이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바로 3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바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3선에 반드시 제가 성공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후보자님께 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엄태준 후보님이나 우리 후보님이나 똑같은 질문을 각각 세 개씩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국토교통부 맞습니까? 예,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계셨는데 예. 지금 우리 현재 이천의 상황이 뭐 그동안 나름 많이 좋아졌지만 더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의 또 후보자님이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바로 제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천의 가장 큰 숙제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고 또 이천에 그동안에 와야 될 다양한 철도망, 도로망, 예,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의 확충이 지연된 데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3선에 성공을 한다면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해왔던 일 그리고 선후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일을 이제는 3선이 되면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예, 그동안 계획했던 철도망 그리고 고속도로망 다양한 도로망을 조기에 확충을 해서 가장 교통 좋고 가장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기에 예,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규제 개선은 바로 국토교통부의 핵심
또 정책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제가 국토 교통위 간사까지 했지만 제가 이제 국토 교통위에 또 상임위원장을 하거나 또는 입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국토 교통부를 통한 지역의 수건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되는데 아마 중요한 이제 기회가 될 것으로 좀 확신을 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께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25년 만에 재선의원을 만들어 주시고 곧 3선 도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뜻, 사랑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반드시 3선 의원이 되어서 이천을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 과감하게 개혁해내고 이천에 와야 할 중요한 시설들 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 그리고 또 교통인프라 확실하게 조기에 확충을 해서 가장 살기 좋고 또 우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가교로서의 교두보로서의 이천시가 이제는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실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그리고 세계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데 바로 중심 역할을 하는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